국내도 문제지만 외교 불통, 외교 참사는 더 큰 문제입니다. 미국은 4시간, 일본은 1시간, 한국은 스치면서 67초. 이번 아펙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, 일본, 한국의 정상이 만나 나눈 대화 시간입니다. 글로벌 국제 호구가 된 지 오래지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계속되어야만 합니까?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순방 외교의 올해 배정된 예산은 249억 원. 이것은 진작에 다 써버리고 예비비에서 추가로 329억 원을 갖다 썼다는데 얻은 실익은 무엇입니까? 내년 정상회담 예산은 올해보다 267%나 증가한 664억 원이고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1개국 방문 비용은 한 나라당 15억 원, 윤석열 대통령은 1.67배인 25억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정상외교가 국내 안보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것이지 외국에 나가 펑펑 돈을 쓰고 오는 게 목표가 됐어야 되겠습니까? 대통령 전용기도 국가 소유이고 예산도 다 국민 혈세입니다. 대통령 해외여행 유흥비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외국 나가서 돈만 쓰고 오지 말고 제발 돈 좀 벌어오시기 바랍니다.